24 to 25 노래의 Unveiled Track이었습니다. 정말 쉽지 않다. 쉽지 않잖아. 똑똑똑. 광희자 외출이 금지. 이렇게 백도어. 이게 제가 왜 이러냐. 이게 24 to 25도 볼빵빵해서 귀여워. 안돼. 맞아요 여러분. 제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그 아침부터 그 촬영장 바깥에서 진짜 예, 그 건물 한 바퀴 돌면서 뛰면서 어떻게든 붓기 빼려고 예, 그 24 to 25 이제 찍었을 때 그때 한참 장난 아니었어요. 요 사랑니 친구가 진짜 장난 아니고 정말 요 정도로 막 튀어나와 있었어요. 뭐 이 정도 진짜 막 그래서 보면은 제가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. 최대한 가리려고. 그래서 약간 이러면서 책 볼 때도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업 할 때는 혹시나 티 날까봐 여기 피부를 이렇게 당겼거든요.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티 안 나려고 그리고 목도리도 진짜 목도리도 완전 이렇게 감쌌잖아요. 완전 이렇게 어떻게든 티 안 나려고. 정말 왜 그런가. 왜 그랬어. 저는 많이 안 보일 줄 알았어요. 근데 치과 말대로는 여기 왼쪽 쪽이 이제 사랑니가 신경이 엄청 가까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엄청 부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부을 줄 몰랐었어요. 영상에서는 그쵸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. 최선을 다했구나. 수고했어. 맞아요. 진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. 막 땀 흘릴 정도로 진짜 예 네, 열심히 예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약간 양쪽 다 이렇게 부어 있으면은 그럼 저도 그나마 이게 대칭이 맞으니까 괜찮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인데요. 근데 약간 한쪽만 부어 있으면 한쪽만 부어 있으면은 이게 너무 약간 한 군데 벌 쏘인 느낌이라 할까? 그게 좀 걸려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통화 하면서도 계속 이러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했어요. 진짜 귀여워하지 마요. 진짜 큰일 났어요. 다시 부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여기 이건 여기 아니야 사실 여기야. 보고 싶어요?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부었는데.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티 안 나는 것 같은데 웃으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어. 예. 티가 좀 나구나. 아무튼 차이는 가볼게요.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.